이렇게 신났어요, 저 언니? 그러니까. 지금 넷 중에 누가 제일 잘 달려요? 전이요. 아니 왜냐면 자세가 제일 좋아. 그리고 전이 다리가 길어요. 넷이 찢어지겠는데요? 어?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래. 아 그래요? 근데요? 어? 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래. 5km도 못 가요. 맞아. 너무 빠릅니다. 같이 잡아줄게요. 손 차지 마요. 감사해요. 지금 딱 좋아요. 어 그래. 그래 이게 내 페이스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긴장감 때문에 더 잘 될 거다. 그게 한 2kg, 3kg는 간다 했는데 그게 진짜 던데요? 오! 어, 자박자박 소리가 나고 발자국 소리가 계속 나니까 케이더스 맞추기가 쉬웠거든요? 사람들이 탑탑탑탑 뛰니까? 거기 예쁘니? 거기 예쁘시? Hey girl. Hey girl.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같이 뛰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 근데 뭔가 에너지가 좋은데요? 어. 대천군만마 보이십니까? 내 지원군분들 넉살절죠. 다 모았어. 지금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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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러닝이 마법이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저렇게 해서 더 나오나 보다. 곧 반환인가 보다. 너무 멋있다. 화이팅! 나도 할래 반환. 어, 벌써 돌아오시는 거야? 화이팅! 아, 엄청난 사람들 많다. 너무 멋있다. 미끄러워. 진짜 많이 받았어요. 화이팅을 해주시면 화이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해주실 때마다 저는 더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에너지를 받긴 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격스러워. 파이팅! 고백 뭐 식은 죽 먹기지. 더운 날은 식은 죽 먹기도 힘들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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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파이팅! 박수 파이팅! 그때는 힘 받았죠. 언니 지나가는데 안 갖고 어쨌든 잘 뛰고 있구나 뭐. 역시 대단하다. 선이 체력이 괴물이야. 저 낄게요 여기. 아, 여기도 지나가야 될 것 같아. 기분은 좋아. 그죠? 괜찮죠? 안녕하세요. 아니요. 전 죽을 맛인데요? 여기서 반환하고 싶어요, 지금. 나 큰일이다, 진짜. 서린 사람이 어떡하냐. 신세영 화이팅! 진짜. 제일 고비 6kg. 6kg 때부터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고 통증은 사실 4kg 때 왔는데 쉬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옆구리가 낫질 않아. 이거 사실 30초 정도 쉬어야지 낫는데. 죽겠네 그냥. 우와. 나왔어. 이제 앞으로 남은 4km. 아 너무 아파. 4km 너가 하던 거잖아. 너가 하던 거 지금부터 하면 돼. 죽겠어. 계속 뭔가 턱 막히는 느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앞에가 가로막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호흡으로 뛸 수도 없고 훨씬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돌발 상황들이 많아졌잖아요. 제주도에서 훈련할 때보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많이 늦어졌어요. 할 수 있다. 죽을 것 같아. 하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끝까지. 다 떠나서 이걸 철인 3종하고 10km 어떻게 뛰지? 와, 씨. 어? 1km 남았다. 와, 1시간 들어가는 거 쉽지 않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신세.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완전. 오. 자, 좋습니다. 오. 완전 걸렸어. 가자. 와, 죽겠다. 와, 나 죽겠다. 와, 나 죽을 것 같아. 와. 조금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10km를 1시간 안에 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지금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10km 때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했어요. 와, 죽겠다, 진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한, 이거 10분 어떻게, 이거 10분 어떻게 뛰냐? 하네. 와, 나 큰일 났네. 이거 철인 3종 어떻게 하지? 나 10km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봐. 한 번도 안 걸어. 그것만 목표다. 화이팅! 라스트 1! 어! 석주연 오나? 거의 어때? 온다 석주연 온다! 기분이 진짜 좋으면서 좋아, 이제 시작이다 이런 느낌. 지금까지는 진짜 철인 3종에 대해 알아가고 적응을 하는 시간이었다 하면 이제는 진짜 철인 3종을 할 시간. 와, 잘했다 잘했다. 운영본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진짜 잘했어. 나 진짜 뛰다가 중간에 힘들 때 유희 언니가 저기서 야 박지현 다 왔어 이거 생각하면서 뛰었잖아요. 맞아. 나 앞에서 아무 게 있었어. 한 시간 넘어 이거 어떡해. 큰일 났어. 화이팅 화이팅. 다 왔다 다 왔다.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와, 이제 방금 나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1km! 아, 아,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아, 완주 간식 먹을 거야. 아, 완주 간식. 살인아, 화이팅! 아침에 누가 마라톤을 뛰어? 였거든요? 내가 정신 뜯어 고쳤어요. 아침 공기가 그렇게 좋은 건지 저 요즘 느끼고 다 수행해내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진짜 레벨업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저한테 막 완전 우렁차게 막 진사 화이팅! 무쇠 화이팅! 이러는데 거기에 같이 파이팅 해주고 싶은데 말할 기운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 감사했죠. 앞섰는데 몸이랑 지구력이랑 이건 안 따라주고 거기에서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체력이 고갈되지 않게 지금 내가 훈련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맛을 찌는 거야.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 배번호를 넣으면 기록이 나오고. 몇 등인지? 내 배번호? 아! 저 23위 했습니다. 뭐라고요? 23위요. 거짓말 봐봐. 나 100위 안에 들었다. 기특해, 기특해. 언니 진짜 멋있다. 선출은 다르다. 진짜 멋있어요, 언니. 그거 다 안 들어. 진짜 멋있어.